코로나가 시작되고 4년 만에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태어난 둘째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네요. 전에 없었던 집 에어라는 코로나 사이에 생겨난 새로운 비행회사를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동 출입 체크인 기계도 써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데려봐이. 처음 비행장에 아이와 같이 오게 되었을 때는 계속 울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가 보이기 시작하자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호기심 가진 눈으로 비행기들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씻어. 우리 주문은 꽃도자. 하나씩 빨고 코나이도 새끼 도스를까 키메나이 되겠나이까 안오 히스 오랜만에 비행기를 아들과 타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탔었는데 4년 만에 비행기는 또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공이라고 해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비행기라서 시설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바라보는 일본의 풍경이었습니다. 2시간 반 가량 비행을 해서 4년 만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처음 비행기와 처음 한국 방문이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한국 여권과 일본 여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가족들과 따로 입국 심사를 받아 외국인 줄에 서 있던 나머지 가족들과 만나는데 30분 정도 기다리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한국 불이 적으면 한국 가족도 같이 심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게 된 인천공항. 일단 버스 사가시 이렇게 마셔볼까? 코노타라 타이가 넣어서 이름이 되잖아. 삼국을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보고 있었는데 일본 음식점이 보여서 재미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의견에 맞춰서 한국에 온 기념으로 편의점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인천공항에 있는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김밥과 삼각김밥 샌드위치를 사게 되었습니다. 맛있어요.